유승준 씨에 대한 논란입니다. 17년 만에 입국길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17년 전, 그러니까 2002년 유승준 씨가 입국 금지 조치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02년 당시 26살의 유승준의 모습,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진짜 죄송하고요. 네, 저 본의 아니게 아마 이렇게 실망시켜드린 건 죄송합니다. 제 입장을 바뀔 수 있었던 그 길이었는데 그때 그 금지가 나왔다는 거는 저한테 너무나도 유감이고 또 난감합니다. 2002년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짐을 싸서 미국으로 떠났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났습니다. 대법원이 17년 만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1심, 2심 다 뒤집어버린 거예요. 대법원 어제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결정이 위법이다, 법적이지 않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17년간 비자 발급을 안 하느냐, 위법 판결을 내렸어요. 도덕적으로 비난한 사안이었지만 17년간 입국 금지는 지나치고 무엇보다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1, 2심 다 파기환송 기준. 원심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돌려보내는 것이죠. 1, 2심의 판단을 법원이 뒤집었다라는 겁니다. 법원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역대 정부가 유승준의 입국을 막은 근거는 법이 아니라 사실상 여론재판이었다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대법원이 지적을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승준 씨의 변호인의 목소리, 이번 대법원의 판단, 유승준 씨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들어보시죠.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유승준의 입국길이 열린 건데, 손수 변호사님, 이번 대법원의 판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이 대법원 판결 그리고 또 유승준 씨의 입국, 또 유승준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은 또 차차 의결에도 알 수 있으니까 이번 판결의 핵심이 뭐고 핵심 왜 이제 원심 판결과 다른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 형식적인 측면의 지적이 있었어요. 즉 이제 입국사증, 이제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았는데, 거부했는데, 그때 그 거부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라고 하는 형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복잡하지만 굉장히 좀 단순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예. 첫 번째는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량권은? 이게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그래도 LA 총영사가 비자를 발급할지 말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아예 안 했다. 판단을 안 했다라는 그런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제기했고요. 문제로 삼았고. 또 두 번째,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좀 이거는 어떤 그 행정기관이,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개개의 사람마다 다 사정은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상황에서는 같은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예. 유독 유승준에 대해서만 좀 다른 판단이 나왔다. 17년간 유승준만 좀 가혹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제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서 외국으로 이제 추방된, 강제 출국 조치된 외국인도 5년이 지나면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아, 범죄자도 5년 있으면 다시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유승준에게는 너무 가혹했다라는 17년. 첫 번째였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이 재외동포법은 굉장히 이제 폭넓게 좀 포용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한국인, 대한민국 남성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38세가 넘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정들이 유승준에게만은 유독 가혹하게 적용된 거 아니에요? 유승준은 벌써 40이 넘었고.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예. 김시영 장관님, 지금 손수호 변호사님 얘기 들으니까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대한민국 정부의 그간 판결이. 대법원이 가장 그 기본에 놓고 지켜야 되는 법이 뭔 줄 아세요? 뭡니까? 헌법입니다. 헌법. 헌법 정신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 뭐 범죄법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말 그대로 범죄나 이런 거는 형량이 정해져 있어요. 아, 이거는 5년어치 반성하면 이렇게 풀려날 수 있을 정도의 법이다라고. 이거는 다 헌법의 하위법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지속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틀을 유지하고 있는 헌법에는 그런 식의 형량이 없는 아주 중요한 국가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구성이 뭡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 있어야 되고 예.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승준뿐만 아니라 유승준하고 똑같은 국민만 대한민국에 다 있다고 생각하면 그 대한민국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저는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 대법원이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근거 옥조로 여겨야 되는 헌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는 예. 이런 판결을 했을까라는 게 좀 아쉬워요. 물론 이제 최종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라는 거지만 그런 의미에서 다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유승준이 활용한 법이 재외동포법인데 정말 눈물 젖은 법이에요. 이 재외동포법이. 뭐냐면 정말 우리나라를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동포들을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막 돈은 여기서 벌고 아니 나 안 할래 하고 때려친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독립운동 하다가 흘러흘러 일제 핍박을 피해서 저기 멀리까지 그 간 고려인이라든지 또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집단 이주를 하고 이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예. 이런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의 자손이 지금은 비록 한국말을 잊고 있지만 이런 2세, 3세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설립되고 아주 뒤늦게 만든 법이 이 재외동포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지만 원칙은 국가 공공복리라든지 질서를 해치거나 병역 면제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로 이 나이가 지나면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게 그냥 예외 규정이다라는 겁니다. 유승준 안 된다. 예, 그래서 뭐가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가치고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순수호 변호사님과 김희정 장관의 의견이 지금 정반대예요.